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나임의 고아 존입니다. 마요나임의 여덟 번째 시간. 이번에 어떤 요리 해볼 거죠? 자, 저번 주에 토마토 파스타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파스타 한 개 더 한다고 또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만들 파스타는 바로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입니다. 아베르.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네. 제가 크림 파스타는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알프레도 파스타는 뭐예요? 그 크림 파스타가 알프레도 파스타예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치킨 알프레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치킨이 들어간 알프레도 파스타예요. 이 알프레도는 소스 이름입니다. 크림, 버터, 치즈, 이게 들어간 하얀 색깔 크림 소스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파스타 집어넣고 뭐 치킨 올리면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뭐 해물 집어넣으면 시푸드 알프레도 파스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뭐 레스토랑을 가고 파스타집을 가도 알프레도 파스타를 본 적은 없는 거 같거든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알프레도 파스타가 굉장히 생소해서 그래요. 여기 안 퍼졌어요. 그냥 크림 파스타라는 이름으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곳에 가면 심심찮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파스타 중에서 크림 파스타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크림 파스타 맛집은 좀 많이 다녀봐가지고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 큰일 날 텐데. 자신 있어요? 아니 존인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약간은 생소하지만 이탈리아 전통의 그런 파스타인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만들러 한번 가보시죠. 자,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주재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파스타겠죠. 오늘은 페투치네면을 씁니다. 페투치네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은 면입니다. 마늘, 치킨, 저는 치킨 허벅지살을 썼습니다. 닭가슴살을 쓰셔도 돼요. 이탈리아 파슬리, 크림, 버터, 그때 말한 이탈리아 치즈, 부재료 소개, 고추, 소금, 올리브오일. 안 넣으셔도 됩니다. 올리브오일을 안 넣어도 된다고요? 올리브오일 대신 버터로 다 해도 돼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올리브오일을 하는 게 낫고, 자, 건강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의 즐거움과 그 쾌락을 원하신다면 버터를 하시는 게 낫죠. 오케이, 그럼 버터 갑시다.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 자, 그러면 요리 손질부터 해볼 건데요, 뭐 설명해 줄거 있다며요? 설명이라기보다 이제 그 전에 기쁜 소식 좀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출산? 말도 안 되죠. 드디어 칼을 갈았습니다. 가서 정육점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아저씨가 진짜 특급으로 갈아주셨어요. 칼날이 그만해, 이상한 소리 하지. 아, 알겠어요. 아, 죄송해요. 자, 마늘부터 손질을 할 건데 마늘 껍질이 이렇게 붙어있죠? 요거 하나하나 다 까실 필요 없이 쉽게 까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기 혹지 이렇게 제거하고 마늘 이렇게 으깨세요. 그러면은 쉽게 까집니다. 자, 허브 이렇게 썰어주는데 미리 썰어놓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다가 닭다리 올려서 손질을 할 거예요. 다리 나 구울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칼집만 좀 내줘. 자, 이봐 칼 얼마나 잘 돼요, 이봐.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 밑간 해줄 거예요. 살짝 소금 조금 이렇게 하고 고추 딱 붙도록 손으로 딱딱딱 해주고. 자,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먼저 닭고기를 미리 구워줄 겁니다. 먼저 팬에 중불로 달궈주세요. 올리브유 조금만 넣으세요. 자, 좀 달궈졌다 싶으면 그 닭 껍질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구워주세요. 닭고기 껍질 부분부터 이렇게 굽는 이유가 치킨을 굽다 보면 수분이 빠져나와요. 만약에 그 껍질 부분을 나중에 구웠을 때 이게 바삭하게 안 구워집니다. 그래서 닭의 바삭함도 살리고 수분이 나오기 전에 껍질 부분을 먼저 바삭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껍질 먼저 굽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구워주시면 되냐면 뒤를 딱 살짝 틀어봤을 때 껍질이 완전 노릇노릇하게 될 때까지 구워주세요. 파스타 면 삶을 물을 올려주세요. 소금 간을 조금만 조금만. 자, 물을 끓인과 동시에 크림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크림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 크림한 그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느끼해도 괜찮아요. 네, 진짜 그거를 좋아한다면 오늘 이 알프레도 파스타는 거기에 딱 걸맞습니다. 진짜로 크림의 양쪽으로 이렇게 빵 맞은 느낌이에요. 제대로 느끼게. 제가 진짜 예전에 한국에서 진짜 빵 맞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맛 한번 느끼게 좀 해줘요. 그거보다 심할 거예요. 그거보다 심하게? 제대로 느끼게 기대해주세요. 아까 치킨을 구웠던 그 팬 오일 그대로 쓸 거예요. 닦지 말고 그냥 그 오일 그대로 씁니다. 자, 아까 다져놓았던 마늘 있죠? 집어넣었습니다. 올리브유가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자, 여기다가 버터 지금 넣으셔도 됩니다. 버터 이거 하나 다 들어갑니다. 원래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버터. 지금 들어가는 버터는 거의 0.5인분에 나와요. 근데
솔직히 한국인들 입맛은 이것도 진짜 많은 거예요. 제가 먹어봤어요. 근데 한국인들 입맛에 맞겠죠. 어떤은 강불에 너무 오래 하면 타니까 약불로 바꿔가지고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크림, 휘핑크림도 되고 뭐 쿠킹크림 다 됩니다. 200ml 정도 그대로 다 넣어 약불로 줄이고, 자 그때 동안 파스타 삶은 물을 올려주세요. 이 볶은 마늘과 크림들이 잘 섞이게 살짝 끓여줍니다. 여기다 뭘 넣느냐, 고추. 실제로 이탈리아는 진짜로 이 후추도 안 넣는 집도 많아요. 진짜 버터, 크림, 치즈 요거만 딱 찍었는데. 근데 왜 넣었어요? 아, 좀 다양한 풍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말했잖아요, 내가 한국인 입맛을 좀 맞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 보면은 살짝 끓었죠? 끓어서 이 버터와 마늘향과 이 크림 맛이 살짝 어우러졌어요. 이탈리아 치즈 있죠? 요거 강판에 갈아가지고 다 때려 집어넣습니다. 약불로 하세요, 약불로. 자, 엄청 들어가네요. 치즈 엄청 들어가요. 치즈를 넣게 되면 여기 묽었던 크림이 농도가 치켜져요. 그냥 추가하게 됩니다. 파스타 삶아줄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겨서 살짝 밀어 넣다가 어느 정도 되면 촥 펼쳐서. 아, 펼쳐졌네요. 이 페투치네면 같은 경우는 면이 굉장히 얇아요. 8분 정도 삶아주세요. 그 파스타 면마다 어울리는 소스가 따로 있어요. 이 오일 파스타 같은 경우는 얇은 면이 어울려요. 파스타의 그 소스가 묻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제 넓은 파스타는 이제 크림 닿는 면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림 소스를 확실히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넓은 파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하면서 걸쭉하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알프레도 소스예요. 근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놔두면 이 위에가 막이 생겨서 안 됩니다. 뚜껑을 살짝 덮어서 윗부분이 안 마르도록. 자, 면이 어느 정도 삶아지면은 덮어놨던 크림에 뚜껑 열고 불을 살짝 올려서 같이 데워주세요. 그러면서 자, 면수를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4분의 3 국자만 조금만 넣으세요. 왜냐면 이 크림과 버터가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크림 성분이 있어요. 그것들이 물을 많이 만나게 되면 막 흩어져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넣어줘요. 살짝 데워줍니다. 여기다 뭐 하냐면 아까 구워놨던 치킨 있죠? 저렇게 제가 썰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치킨도 마저 익게 되고 이 치킨에서 나오는 육수가 이 크림을 더 맛있게 해줍니다. 아, 근데 냄새 진짜 좋다 지금. 냄새 장난 아니죠? 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면 잘 익었나 보는 거죠. 혼자 밥 먹나 해가지고. 아니야. 자, 면이 삶아졌으면 저번처럼 똑같이 면 집어넣어요. 굉장히 양이 작아 보여도 막상 볶으면 양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가면서 소스가 약간 되직해질 때까지. 약간 비주얼이 좀 나오죠 벌써. 어, 괜찮은데요 비주얼. 그죠? 마지막 끝. 자, 궁극의 무슨 타임? 플레이팅 타임. 자, 궁극의 플레이팅 타임. 자, 플레이팅 합니다. 먼저 스파게티 면만. 아, 왜 이렇게 자신 없어지지? 이 미적 감각이 좀 지금 당황스러운 정 표정 보이죠? 아, 왜 이렇게 안 집어져?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넓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말아줍니다. 또 저번처럼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말씀드렸죠, 저번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 풀리도록. 젓갈을 뽑으면 풀리니까. 그리고 남은 파스타를 그 위에다 떠올려줄게요. 사실 이 정도만 잘 된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하느냐, 자, 치킨을 데코레이션.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구독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맛있으면 장땡이지 뭐. 그리고 여기 크림 있죠? 크림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혹시 비주얼 장난 아니죠? 제가 플레이팅을 좀 못해서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 플레이팅. 어, I'm sorry, I'm sorry, man. 자, 여기다 깡패, 후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구입한 거. 자, 이탈리아 파슬리 톡톡톡톡톡. 자, 이렇게 하면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완성!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 완성!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란단. 아, 이게 너무 얼굴을 가리쳐가지고. 이게 뭘 보이나요? 형 더 숙여요. 오, 근데 냄새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많이 떠가지고 입안에 가득 넣고 꽉꽉 씹어 먹어봐요. 크림 듬뿍 찍어서. 자, 치킨도 하나 찝어주고 갑니다. 딱 먹는 순간 그 아드레날린 쫙. 말을 해, 이 사람아.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네. 진짜 그 크림 파스타의 그 크림크림한 그런 맛. 네. 엄청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그 크리미한 맛. 와. 죽이는데요? 진짜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크림, 버터, 치즈를 완전 때려 박은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크림 파스타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건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는 밖에서 크림 파스타 정말 레스토랑 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맛. 근데 저는 언제 먹죠? 지금 좀 먹을게요, 저도. 나도 치킨 이빨 찍어가지고 다 먹습니다. 아베르, 아베르. 이 느끼한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치킨 알프레도 파스타를 해먹어보시길 추천하고, 해외 나가서도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한번 조니 한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48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9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요남의 권! 조니였습니다. 안녕! 안녕.